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당 100으로 우리 서양교 최고위원님을 만드신 주인공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장님으로 모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 제가 이제 모시면서 뭐 정치를 배우기도 하고 또 성과를 내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지 또 야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우리 최고위원 뭐 여러 가지 여러 후보님들이 나왔지만 직간접적으로 서영교 위원장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기룡 부모님, 또 이기영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또 전현직, 또 의원 시원님들, 또 열성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묵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결과로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을 충북으로 모시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주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 우리 박문희 전 도의장님 또 우리 최충진 전 시의회장님 비롯한 지역 정치 우리 원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송재봉 후보님도 앞으로 또 끌어가실 우리 충북의 미래 유망주들 함께 계신데 오늘 발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새기고 나눠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정말 귀담아 듣고 우리 뭐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도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 밟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꼭 발표하시는 내용 귀담아 들어서 함께 해결하는 데도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님 충북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